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. 지난달 21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늘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 등에게 9,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강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.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들과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며 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 하드디스크 포맷과 송 전 대표의 휴대폰 초기화 등이 이런 정황으로 꼽힙니다. 강 회장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구속 여부가 이번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